트럼프 당선됐다라는 말이 전달된 다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런 본다면 미 연준 입장에서 일단 금리 인하는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이 너무 패닉이기 때문에 일단 연준이 채권 시장의 패닉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제한적인 금리나 0.25 정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별로 약속은 안 지킬 거다라고 봅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더큰 재앙은.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 때문에 긴급 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난날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추억이 많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2019년부터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안 했으니까, 트럼프 집권 1, 2년 차에 애널리스트 생활을 할때 일단 제일 힘들었던 게 잠을 잘수 없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트윗을 계속 올리는데 그 트윗이 오타도 제대로 검수 안 하고 막 올리는 거예요. 이뭐 이걸 대통령이 올리는 걸안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날 밤 새벽 사이에 이 사람이 막 계속 올리니까 그거 따라가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선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공약을 거의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들어댔던 그런 공약들을 지킨 게 거의 없이,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수행하는 건 없으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경제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은 트레이드 워,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하게 될때 거의 한1.3%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 플랜, 그러니까 개인 소비세와 법인세 인하를 시행할 때는 경제 성장률을 0.3% 올리는, 이둘 다를 다 하면, 그러니까 1% 성장률 하락이 나타날 거고요. 오른쪽은 소비자 물가인데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좀 물가가 한 0.6% 오르고, 그리고 텍스 플랜, 이제 감세 조치를 취하게 될 때는 미국의 물가가 한 0.4% 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거의 1% 가까운 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장률은 1% 망가뜨리고 물가는 거의 한1% 올리는 그런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테니 제발 너 공약 지키지 마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일 테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공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제 나왔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상황인데요. 오늘 방송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를 반영한 매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채권 시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부각하면서 거의 한4.5% 근처까지도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 1억 원 넘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도까지 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런 것들의 폐기 혹은 멕시코 관련돼 있는 각종 장벽들 건설에 대한 공포가 부각되면서 멕시코 페소화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1,4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이런 트레이딩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주식이나 코인 업계는 만세 부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감세에다가 트럼프 정부가 이 비트코인 관련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채권 시장은 피바다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이번 트럼프 트레이딩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별로 약속은 안 지킬 거다라고 봅니다만, 그때 그 북미 하노이 회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 김정은을 하노이까지 불러다 놓고 거기서 파토를 내면서 자신의 힘,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더큰 재앙은 외교 안보 분야겠죠.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당장 자기가 푸틴이랑 굉장히 친하니까, 이 푸틴이랑 친한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중재할 건지,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랑 또 되게 친한데 이 네타냐후가 지금 중동의 화약고에 지금 계속 불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대만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앞으로 더 부각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들을 시장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 좋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리츠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대상 결과 외에도 또 FOMC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동결했으면 싶은데 일단 뭐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예상입니다. 예상은 일단 트럼프 당선됐다라는 말이 전달된 다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 정부 정책 금리를 3.25%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지금 내년 연말 정책 금리를 3.5까지 올리는 걸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본다면 미 연준 입장에서 일단 금리 인하는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시장 참가자들 특히 채권 시장이 너무 패닉이기 때문에 일단 연준이 채권 시장의 패닉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제한적인 금리나 0.25 정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에 대한 영향력은 좀 어떤 것들이 예측되실까요? 예, 뭐 부정적이죠. 일단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산업들이 일단 걱정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유세에서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첫날로 행정명령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공약이 너무 많고 공약의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지킬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일단 그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2차 전지를 관련돼 있는 각종 서플라이체인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전기차도 많이 팔지만 이미 공장을 미국에 많이 건설해 놨으니까 관세 부과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미 증시 급등에 따른 혜택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사실은 되게 초박빙으로 보였던 대선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나왔고, 또 표심이 좀 트럼프 쪽으로 쏠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제가 뭐 우리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히든 레이시스트가 전체 투표자의 한 2에서 3%, 그리고 샤이 트럼프가 1에서 2%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리스가 5% 이상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봤는데 그대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아직 여성 대통령 그리고 흑인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해리스 측의 이제 정책적인 실책, 즉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처럼 초박빙으로 흘러가는 스윙 스테이트 출신의 부통령 후보를 앉혔어야 되는데 원래 민주당 찍어주던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으로 앉힌 이런 정무적인 실수들까지 겹쳐져서 뭐 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서는 해리스 낙승을 이야기할 때도 불안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아무튼 뭐제 예상이 슬프게도 맞아서 답답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역시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때 보여줬던 히든 레이시스트 그리고 그 힐러리 때 보여줬던 샤이 트럼프는 여전히 굳건하고 어쩌면 더 강화됐을 수도 있겠다. 미국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다음 대통령은 벤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좀참 처참한 심정입니다. 참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때 이번 트럼프 당선이라는 미국 대선 결과는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자산 배분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악재로만 받아들이는 채찍의 끝에 달려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부디 리밸런싱 그리고 자산 배분 이 투자의 원칙을 지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